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강원도의 어느 시골에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엔 품종을 알 수 없는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품종을 따져가며 개들을 키우지 않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누군가의 집에서 강아지들을 몇 마리 낳으면 그냥 한 마리씩 데려가서 키우곤 했었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한 마리 받아오셨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온 놈이 어찌나 영특한지 제가 내리는 명령을 거의 알아듣는 거예요. 손을 달라고 하면 손을 주고 누우라고 말하며 눈을 무섭게 뜨면 낑낑대면 눕기까지 하는 그런 영특한 녀석이어서 제가 아주 이뻐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서 옆집에 어쩔 수 없이 맡기고 오게 됐는데 그때 저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따라오며 낑낑대던 녀석의 눈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가끔 지금도 동네에서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들을 보면 그 녀석이 생각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릴 때 이런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으시죠? 국민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들을 사다가 키웠다거나 강아지를 분양받아서 키웠던 기억들 말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제목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서연 작가의 개와 함께한 짧은 시간입니다. 김서연 작가는 한국소설지에서 2019년 개와 함께한 짧은 시간이라는 단편으로 한국소설 신인상에 당선되면서 등단한 신예 작가입니다. 신인 작가의 등단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저 같은 독자에게 여간 설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성 작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풋풋하면서도 참신한 글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는 이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저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소설을 읽는 즐거움을 같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와 함께한 짧은 시간. 김서연. 오후 5시쯤 담희 씨는 운동화를 신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개가 있었다. 개는 바닥에 앉아있다가 그녀가 문을 열자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머? 조금 놀란 그녀는 개 주변을 멀찌감치 돌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경비실 앞을 지나며 개에 대해 말을 할까 머뭇거렸으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비 아저씨를 보며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 개가 집 앞에 계속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803동의 삼사라인 어딘가에 살던 개가 잠깐 열어둔 문으로 나와 길을 잃었다면 없어진 걸 안 주인이 곧 찾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담희 씨는 거의 매일 7,000보 가까이 걸었다. 늦은 오후의 봄볕은 성글고 부드러웠지만 회색 트레이닝복 위에 걸친 흰색과 푸른색 격자무늬 점퍼가 조금 덥게 느껴졌다. 그녀는 꼭 채웠던 지퍼를 내리고 발의 안쪽 날이 땅에 닿도록 신경 써서 걸었다. 얼마 전 신발장 정리를 하다가 신발 뒤축이 하나같이 바깥쪽만 달아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담희 씨는 집을 나서기 전 동생 진희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한 지 30분쯤 지난 후부터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스피커로 전화를 받으며 손톱을 깎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나 손톱 깎아. 남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좀 불쾌해지려고 하네. 전화 끊어. 담희 씨는 그럼 그러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 같으면 미안하다고 어쩌다 보니 길어진 손톱이 눈에 띄었고 지금 안 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따위의 말을 붙이며 계속 이야기하라고 했을 거였다. 그녀는 반쯤은 난감하고 반쯤은 우쭐한 상태로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지니의 하소연은 대부분 하나뿐인 아들 우진에 관한 일이었다. 우진은 지난 30여 년간 동생에게 에메랄드 브로치 같은 존재였다. 부모 속 한번 안 썩이고 평생 이름값을 할 대학과 세계적인 대기업에 들어갔고 적당한 때에 자신과 비슷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런 우진이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두어 달 두문불출하다가 집을 나간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다. 그러는 동안 다미 씨는 그들 모자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인맥을 동원했으나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니는 근심으로 인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미 씨에게 전화를 했다. 아파트 근처 작은 호수 공원의 벚나무들은 어느새 꽃잎을 떨어뜨리고 막 순한 잎사귀를 내밀고 있었다. 길의 가장자리에는 바닥에 떨어져 물기를 잃은 꽃잎들이 수북했다. 다미 씨는 동글동글한 연분홍빛 꽃잎을 한 움큼 집어들었다. 향기도 없고 무게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꽃잎을 쥔 손으로 가슴께를 문질렀다. 밖으로 나와 길을 걷는 동안에도 지니가 쏟아놓은 말들이 꿰매놓은 것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동생의 말을 잠자코 들어주는 것이 돕는 거라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야기에 주의력은 떨어졌고 생각과 달리 마음은 그들 모자로부터 자꾸 달아나고 싶어 했다. 공원을 천천히 두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다미 씨는 빵집에 들러 길쭉한 상자에 든 카스테라를 샀다. 잊지 않고 마트에서 캔맥주도 두 개 샀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영화를 보며 카스테라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셨다. 꼭 맥주가 아니더라도 노르스름하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는 어려서부터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다. 젊어 한때는 마늘빵에 빠지기도 했고 한동안은 생크림을 얇게 바른 고구마 케이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다시 단순하고 달콤한 카스테라로 회귀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마치 다미 씨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문 앞에 개가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 안도했다. 지친 듯한 개의 모습을 보자 안으로 들어가 물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거리를 유지한 채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경비는 곧바로 올라왔다. 목줄도 없고 혹시 이쪽 엘리베이터에서 주인하고 있는 걸 본 적 없으세요? 개를 살피며 경비가 물었다. 아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 일단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경비가 개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비에게 안겨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날 저녁과 다음날 오전, 인터폰으로 개 주인을 찾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던 다미 씨는 그 개가 목줄을 하고 경비실 앞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초등학생 몇 명이 개를 둘러싸고 쓰다듬으며 놀고 있었다. 그 다음날은 비가 왔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왔다. 하루에 한 번 외출하기는 그녀가 은퇴한 후 결심한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였다.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비 오는 날은 발목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공원을 돌아다니다 낮은 물웅덩이를 발견하면 피하지 않고 철벅철벅 걷는 재미가 있었다. 우산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경비실 앞을 지났다. 경비실의 좁은 처마 밑에 바싹 붙어앉아 있던 개가 다미 씨를 보고 벌떡 일어나 잃어버린 주인을 만난 듯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는 우산을 숙여 얼굴을 가리고 종종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쳤다. 자기가 버린 게 아니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마음이 투명한 목줄처럼 오래도록 뒤에서 그녀를 잡아당겼다. 택배 찾아가세요. 경비가 불렀다. 며칠 후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 앞에 개가 없는 걸 확인하고 막 지나치는 중이었다. 가끔 그렇게 문 앞에 두라는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는 택배사가 있었다. 물건을 제대로 수령했다는 사인을 하기 위해 테이블 위로 몸을 굽히던 다미 씨는 경비 아저씨 뒤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민 개와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 개 주인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게 아무래도 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 803동에서 두 집이 이사 갔는데 그 집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 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그녀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물어보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데려간다든가 하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괜한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을 테니까. 별 수 있나요? 관리소장님이 유기견 보호센터에 연락해 두었다니까 하루 이틀 더 데리고 있다가 보내야죠 뭐. 경비가 성가시다는 듯 다리 사이로 감기는 개를 손으로 떼어내며 말했다. 다미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멍하니 TV를 바라보았다. 전원이 꺼진 화면에 그녀와 개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개는 소파에 앉은 그녀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별것 아닌 일은 쉽게 결정하지 못해 잔 걱정을 달고 살면서 어떤 건 뭐에 홀린 듯 덮어놓고 저지르는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바뀌지 않았다. 집에 들어온 짐승은 내치는 게 아니라고 했어. 다미 씨는 어린 시절 어디선가 들은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어머니도 그녀와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한쪽 눈이 병들어 허옇게 변한 개였다. 그 개는 얼마 후 고물고물한 강아지 다섯 마리를 낳았다. 정말 귀여웠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모두 어디론가 보내고 늙고 메마른 어미 개만 남아있었다. 그 개는 다미 씨 집에서 키웠던 모든 암캐들의 이름을 따라 메리라고 불렀었다. 지금 그녀 옆에 얌전히 앉아있는 개의 상태도 그때의 메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다. 윤기 없는 갈색 털에 나부죽한 개는 한눈에 보아도 족보를 알 수 없는 노견이 분명했다. 나는 윤담희야. 너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순놈에다 털 색깔이 그러니까 도토리에서 도 빼고 토리, 무기, 오크, 쿠키, 냉장고에서 냉 빼고 장고, 로버트, 로빈. 주변을 둘러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을 이것저것 불러보던 그녀가 로빈이라고 말하자 개가 고개를 들고 다미 씨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다. 로빈? 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불러보았다. 개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게 마음에 들어? 그럼 로빈으로 하자. 로빈! 로빈과 함께 지내면서 다미 씨는 더 이상 작은 소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소리가 날 때마다 그녀보다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왠지 위안이 되었다.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그녀가 오랜 직장을 하며 마련해둔 것이었다. 부모와 살던 연립주택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병간호에 바쳤다. 좋다고 소문난 민간요법과 세 번의 대수술, 보험이 안 되는 고가의 약과 주사까지 좋다는 건 어떻게든 다 알아내서 요구하는 아버지에게 한치의 미적거림도 없이 호응하는 어머니를 다미 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아버지에게 불만이 차고 넘쳐 애정이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어머니였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는 한결같았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고 가족은 모두 그를 돕기 위해 존재해야 했다. 맏이인 다미 씨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늘 애처롭게 여겼다. 하지만 부모의 이혼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를 부추기지 않았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위해 애쓰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어머니는 다미 씨의 집에서 1년을 같이 살았다. 어딘가로 휴가라도 떠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 버스 정류장에 나와 퇴근하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마중을 나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의 병은 이미 깊어져 있었다. 시간이 흐른 후 담미 씨는 생각했다. 어머니는 자기 앞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남이 가르쳐준 대로만 살다가 어떤 개인적인 소망도 없이 그냥 손을 놓아버린 어머니는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6월 중순의 늦은 오후, 햇볕은 뜨겁고 그늘은 시원했다. 가로수 근처에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간 남자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웃자란 초록색 가지들이 나무 근처에 수북이 떨어져 내렸다. 공기 중에 알싸한 수액 향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거리를 익숙하게 만드느라 한없이 느리게 걷던 로빈이 갑자기 걸음을 빨리해서 마주오는 개에게 다가갔다. 아이코, 너도 나이가 많구나. 몇 살이에요? 마주오던 시추의 주인이 물었다. 글쎄요, 어르신인 건 확실한데 최근에 입양해서 잘 몰라요. 다미 씨가 대답하며 멋쩍게 웃었다. 아, 여자는 더 묻지 않았다. 앞뒤로 돌아가며 서로의 냄새를 맡고 있는 시추 역시 한눈에 녹연인 걸 알 수 있었다. 전과 달리 밖으로 나오면 호기심을 갖고 서로를 탐색하며 친근감을 표시하는 개들 덕분에 낯선 사람과 마주 서 있은 시간이 잦았다. 특히 노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과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연민이 있었다. 로빈이 움직이자 다미 씨는 여자와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얼마 전부터 로빈은 공원을 한 바퀴 다 도는 걸 힘겨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어리광을 부리는 법이 없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며 애써 발을 옮기는 걸 보다 못한 그녀는 개를 안고 근처의 벤치로 다가갔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로빈을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찾은 동물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다행히 수술해야 할 만큼 큰 병은 없지만 관절에도 문제가 있고 또 여기저기. 담미 씨는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여겼다.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는 어머니를 보고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다음 차례가 자기일 수도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묵인실과 중환자실, 입원실에 번갈아 있을 때 가족을 돌보느라 바쁘다는 진희를 대신해 병간호는 거의 그녀의 몫이 되었다. 그건 막연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는 일이었다. 그런 일을 겪은 지 2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돌이켜보면 이런 무모한 오지랖이 처음은 아니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던 다미 씨가 고개를 저었다. 온갖 것을 따져보고 현명하게 굴었다고 여겼던 것들도 지나고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끼고 있던 팔짱을 풀고 천천히 로빈을 쓰다듬었다. 그 사이 로빈은 들릴락 말락 코까지 골며 푸잠이 들어있었다. 로빈이 좀 더 쉬고 집에 돌아갈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미 씨는 한참을 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 후 해가 넘어가며 가까이 있던 구름을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니 멀리 있는 구름은 분홍색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뭔가 막막하고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이번 장마는 특이하게 밤이 되면 비가 그치고 날이 밝으면 비가 왔다. 다미 씨는 가끔씩 우산을 쓰고 근처의 대형 마트로 가서 사지도 않을 물건들을 살피며 진열대 사이를 최대한 오래 걸어 다녔다. 꿉꿉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다. 한참을 걷다가 참치캔이나 녹연용 간식 같은 걸 사서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로빈은 대부분 소파 위에 놓아둔 방석 위에서 그녀가 나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 손을 닦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그녀는 일부러 더 부스럭거리며 로빈이 좋아하는 간식을 꺼냈다. 그 소리에 마지못해 눈을 떴다가도 로빈은 이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눈을 감았다. 진희는 여전히 자주 전화를 했다.
우진으로 인해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언니는 별일 없지? 하며 묻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로 돌아가곤 해서 다미 씨에게 로빈이라는 늙은 개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언니, 우진이 친구 경환이라고 알지? 그녀는 경환을 알지 못했다. 걔가 좀 전에 전화했는데 우진이가 섬진강 근처에 있대.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어. 우진 아빠한테 말하면 당장 잡아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겠다고 할까봐 말도 못하고. 진희의 목소리에 물기가 서렸다. 다행이다. 건강은 괜찮대? 아니 몰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오늘은 늦었고 내일 새벽에 나랑 거기 내려가게 가방 싸놔.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내일? 좀 곤란한데. 담혜 씨는 돌봐야 할 개가 있어서란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언니 뭐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진이는 언니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조카잖아.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진이가 말했다.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진이는 예의 나도 언니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말걸 그랬어 라는 말을 했다. 은근한 비난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바로 그때 로빈이 눈을 뜨고 소파에서 내려가려고 버둥거렸다. 나중에 얘기하자. 담혜 씨는 전화를 끊고 개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로빈은 몸을 한번 털고 느릿느릿 배변 패드로 다가갔다. 그녀는 로빈의 방석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자기도 바닥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어린 우진을 떠올렸다. 엉거주춤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그녀를 향해 발걸음을 떼던 아기가 보고 싶어 퇴근 후 하루가 멀다고 동생의 집으로 달려갔고 우진의 모든 입학식과 졸업식에 월차를 내고 찾아가 축하를 했다. 그렇게 가까이서 보아왔지만 우진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얼마나 괴롭고 두려운 일인지 담혜 씨는 짐작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뭔가를 한없이 견디고 지속하지 않고 궤도에서 뛰어내린 우진을 이해해주고 싶었다. 로빈, 또 잘 거니? 방석으로 다가와 앉는 개를 보고 그녀가 말했다. 로빈은 엎드리기 전에 꼬리를 살랑 흔들었다. 그녀는 로빈의 등을 쓰다듬었다. 갈아서 물에 불린 사료만 조금씩 먹어서 더 홀쭉해졌지만 로빈에게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넌 어디서 온 거니? 내 전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널 두고 간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걸 거야. 로빈의 작은 머리통 앞으로 더듬이처럼 길게 뻗은 눈썹이 꼼질 움직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로빈이 눈을 깜빡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구나 힘든데 자기만 봐달라고 하네. 그녀의 말에 로빈이 고개를 들어 담이 씨를 쳐다보았다.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로빈. 비가 정말 끊임없이 온다. 오늘은 밤새 올 건가 봐.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스텔라 한쪽을 두툼하게 잘라 접시에 담고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하나 꺼내왔다. 로빈, 이거 먹어봐. 너도 좋아하는 거야. 그녀는 도토리만하게 자른 빵을 개의 발 위에 올려놓았다. 옛날에 메리는 꿈도 못 꿨던 거야. 어머니는 메리에게 카스텔라를 감쌌던 유산지를 던져주었다. 어머니 역시도 사과 껍질조차 버리지 않고 먹던 시절이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있던 5개월 동안 담이 씨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병원에 갔다. 지하철에서 내려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병원이 보이는 곳에 갈림길이 나타났다. 왼쪽으로 가면 대학병원이고 오른쪽은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었다. 어머니가 입원실보다 중환자실과 묵인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담혜 씨는 갈림길에서 오른편으로 꺾어지는 사람들을 남몰래 부러워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옮겨온 어머니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서 더 너스레를 떨었다. 엄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뭐든 말만 해. 당장 내려가서 사올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미 씨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고 플라스틱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서 더 정성껏 어머니의 손발을 씻겼다. 로빈, 어쩌면 네 전 주인보다 내가 더 나쁜 사람일지도 몰라. 다미 씨의 말에 로빈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곤 느릿느릿 다가와 그녀의 다리 위에 턱을 얹었다. 어머니가 죽기 한 달 전쯤부터 암이 뇌로 전이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점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고 표정도 달라졌다. 어느 날, 다미 씨는 잠든 어머니가 있는 병실에서 나와 규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열 번쯤 벨이 울렸고 막 끊으려는데 규혁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규혁 씨 맞나요? 네, 그런데요. 저 윤담이에요. 목소리 듣고 혹시나 했어. 규혁은 바로 말을 놓았다. 잘 있었지?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의 전화를 받은 것처럼 규혁은 장난기가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다미 씨가 규혁의 소식을 듣고 있듯 그 역시 그녀의 소식을 얼마쯤은 알고 있을 것이었다. 자주 볼 정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친구가 규혁의 친구와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주변에 아는 의사가 규혁 씨밖에 없어서. 개인적인 일로 전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미 씨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어투로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규혁은 비록 안과 의사지만 암이 뇌까지 전이된 정도라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다가 병원이 어딘지 물었다. 그녀는 간호사가 부른다고 둘러대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다미 씨의 기억 속에서 납작해져 형체가 사라져가던 규혁의 목소리가 한순간 오븐 속의 빵처럼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녀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부여잡고 종종 걸음으로 병실로 돌아갔다. 다미 씨와 규혁은 6년간 떠들썩한 연애를 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규혁이 가장 좋아하는 삼각 포리에 든 커피 우유를 사들고 학교와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다. 그는 폴리백의 윗부분을 자르지 않고 단번에 빨대를 꽂아 우유를 마셨다. 그 모습을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다미 씨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규혁은 커다란 큐빅이 박힌 반지를 가져와 비록 지금은 큐빅이지만 언젠가 똑같은 크기의 다이아몬드로 바꾸어 주겠다는 말을 하며 프로포즈를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다미 씨 쪽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했을 때 규혁은 자기 집에서 딱 한 번만 맞선을 보라고 그러고도 마음이 변치 않으면 그들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왼손 약지에 낀 큐빅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을 위해 규혁이 그 자리에 잠깐 나갔다 오는 걸 허락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나지 않아 규혁은 그 큐빅만한 다이아 반지를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에 끼워주었다. 후드득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다미 씨는 로빈을 위해 구입한 제습기를 틀었다. 눅진한 기운이 조금 사라지자 로빈은 일어나 물을 마시고 남겨둔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그날, 그러니까 다미 씨가 규혁과 통화를 하고 병실로 돌아온 날 밤에 그 일이 일어났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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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잠을 자고 어두컴컴한 집 안에서 혼자 깨어난 아이처럼 아픈 자기를 놔두고 어디론가 달아나는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약에 취해 잠든 늙은 어머니는 옛 7살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 엄마를 부르고 또 불렀다.
담희 씨는 한 달 전쯤 병실에서 그와 똑같은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잠꼬대는 한동안 계속되다가 멈췄는데 새벽녘에 그 노인은 자식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뒀다. 그 잠꼬대 들었어요? 네, 무서워서 혼났어요. 간호사들 말로는 죽기 전에 그러는 분들이 종종 있대요. 담임 씨는 화장실에 가다가 보호자들이 모여서서 하는 말을 들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바로 그런 잠꼬대를 한 것이었다. 담임 씨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일어나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 안에 쏙 들어오는 거칠고 홀쭉한 손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찢어지는 마음 사이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슬쩍 고개를 내밀었다. 눈물이 쑥 들어갔다. 그녀는 이미 중병이던 어머니를 빌미삼아 옛 연인에게 전화를 건 일로 자부심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을 더 살았다. 장례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장례를 치르는 동안 진희는 아무데나 주저앉아 눈물바람을 했다. 담혜 씨는 멍한 상태로 묵묵히 조문객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니던 직장에 조기 퇴직을 신청했다. 오너가 젊은 사람으로 바뀌어 인원을 감축하던 중이었다. 담혜 씨는 함께 퇴직한 선배 두 명과 남미로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사에서 예약해둔 그 나라의 국내선 비행기는 심하게 흔들리다 못해 어찌나 털털거리는지 그대로 공중에서 분해가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 보였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두려워하는 여행객들과 달리 그녀는 내내 덤덤했다. 여행지의 치안이 불안한 것도 나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는 선크림 한번 바르지 않은 탓에 햇빛에 그을려 가무잡잡해진 얼굴로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담희 씨는 장례가 끝난 후 규혁의 전화를 받았다. 남미에서 돌아온 그녀는 규혁을 만났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날렵했던 턱선은 무너졌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탓인지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 규혁은 그녀에게 덧입혀진 세월의 덮개를 걷어내고 과거에 그가 사랑했던 윤담이를 찾아내려 애를 썼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아내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자랑을 했다. 담희 씨는 두 개의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중년의 안과의사이며 건물주인 규혁을 그 후로도 몇 번 더 만났다. 규혁이 부산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는 그를 따라 부산까지 내려가 함께 밤을 보냈다. 이런 얘기는 너한테 처음 하는 거야. 진이도 몰라. 장마가 끝나고 이른 추석이 지나간 후에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거실에는 관절이 약해진 로빈을 위해 두툼한 카펫을 깔아놓았다. 담혜 씨는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로빈이 조금이라도 더 운동할 수 있도록 애를 썼다. 로빈은 마지못해 조금씩 몸을 움직였지만 이내 방석으로 돌아가 엎드려 숨을 골랐다. 이제 그 남자 안 만나. 담희 씨가 로빈의 턱 밑을 긁어주며 말했다. 혹시 모르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게 될지.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로빈. 부산에서 올라오기 전 규혁은 또 아내가 착한 여자이며 자기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 담희 씨는 실망하지 않았다. 다만 지켜야 할 게 많은 그 남자가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며 만나고 싶을 만큼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담희 씨가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막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도어록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머리 감았어? 진희가 말했다. 응, 3시쯤 온다더니 일찍 왔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거실에 웬 카펫이야? 진희가 소파가 아닌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닥이 차지 않아서 좋다. 밖에 은행잎이 다 떨어졌어. 사진도 한 장 못 찍었는데. 벌써? 담혜 씨는 머리를 말리고 카스테라와 맥주를 내왔다.
여전하다, 언니는. 안 그래도 카스테라라도 좀 사올까 하다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그런 거 챙길 정신이 아니잖아. 진이는 그렇게 말한 후 맥주를 따서 한 모금 마셨다. 우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진이는 남편 몰래 혼자서 우진을 만나고 왔다. 처음 갔을 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더니 이번엔 다행히 문은 열어주었다. 하지만 죽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좀 내버려두라며 들어가려는 진이를 밀어냈다. 자기가 그렇게 된 건 부모 잘못이 반이고 자기 잘못이 반인데 아직은 부모도 용서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더란다. 미친놈이 따로 없더라고. 언니, 그거 생각나? 뭐? 옛날에 아빠가 멀쩡한 맹장 때려 들어가서 수술하는 김에 갑상선도 제거해달라고 했던 거. 난 몰랐는데. 왜? 담임 씨는 마시던 맥주를 내려놓고 물었다. 그 당시에 한참 사람한테 제일 필요 없는 장기가 맹장이랑 갑상선이라는 말이 있었대. 갑상선이 있으면 감기도 더 잘 걸린다고. 아빠 아는 누군가는 제거했다면서 막무가내로 해달라고 했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했지? 당연히 안 했지. 부모라는 게 그런 존재들이야. 저 자신한테도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뭘 알면 그랬겠어?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이는 남은 맥주를 한꺼번에 마시고 카펫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야. 언니,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로빈은 한 달 전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다. 매일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가다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수의사가 알려준 곳에서 화장을 했고 로빈이 쓰던 용품들은 모두 애견센터에 가져다 주었다. 진이는 로빈이라는 갈색 개가 다미 씨와 함께 살았던 것을 알지 못했다. 감출 생각은 없었지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다. 어느 날 산책을 하러 나가보니 길가에 떨어져 있던 낙엽들이 마대에 담긴 채 나무 둥치에 기대 있었다. 며칠 후에는 마대도 사라졌다. 미처 떨어지지 못한 나뭇잎들은 갈색으로 변한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겨울을 날 것이었다. 담의 씨는 매일 산책을 나가는 것 외에 새로운 결심은 하지 않았다. 산책길에서 누군가를 앞서 걸음을 옮기는 개를 볼 때마다 그녀는 잠깐씩 로빈을 떠올렸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다미 씨는 생각지도 못했던 갈색 노견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노견, 로빈은 지금까지 혼자 생활하고 있던 다미 씨가 암암리에 느껴왔을 외로움을 덜어내줄 생활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죠. 로빈은 생각해보면 단순히 한 마리의 늙은 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로빈은 다미 씨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상징이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규현과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가출한 조카에 대한 연민을 표현하는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로빈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쭉 달아놓고 보니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로빈은 로빈일 뿐 자신의 시간을 살다 간 것일 뿐인데 괜히 제가 잘난 체하고 로빈에게 쓸데없이 많은 거추장스러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미 씨가 이젠 혼자 산책길을 나설 때 잠깐씩 로빈을 떠올리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서연 작가의 개와 함께한 짧은 시간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